북한이 어제 오전 발사한 순항미사일이 기존과는 다른 신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합참은 이번 시험 발사가 기존 순항미사일의 성능 개량을 위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정혜경 기자입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어제 오전 발사한 미사일이 현재 개발 중인 신형 전략순항미사일 불화살 3-31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시험 발사가 주변 국가의 안전에 어떤 영향을 주지 않았으며 지역의 정세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북한은 전술핵 공격 가상발사 훈련을 진행했다고 주장하면서 장거리 순항미사일인 화살 1, 2형을 공개했습니다. 당시 북한은 해당 미사일들이 최대 사거리 1,500km 안에서 비행했다고 밝혔지만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의 사거리나 고도에 대해선 따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군 당국은 북한이 이번에 공개한 순항 전략미사일 제식 명칭이 기존 화살에서 불화살로 바뀐 것에 대해 성능 개량의 연장선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과거에 발사했던 것과 비교해서 비행거리가 다소 짧았던 점을 고려할 때 이번에는 기존 순항미사일의 성능 개량을 위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불화살 명칭 외에도 31이라는 숫자가 추가된 것에 대해 기존 화살 1, 2형처럼 신형 순항미사일에도 전술핵탄두 화산 31형이 탑재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는 이번 순항미사일 발사에 대해 북한의 이런 활동을 감시하고 있다며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은 굳건하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도 북한이 도발적이고 불안정한 행동을 자제하고 외교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SBS 정혜경입니다.